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주식이 나갔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자, 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미국과의 끊임없는 협상을 벌인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소리와 또다시 중국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위상투자법을 통과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벌리냐 하면 특허 기술 이전 요건을 없애겠다. 예. 정부가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불법적인 정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서 역시 굉장히 좋은 일을 벌렸고요. 또 하나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방송에도 말했지, 한중 항공회담에서 주 70회 1노선 1사제에서 1노선 2까지도 될수 있는 이렇게 이제 완화시키면서 항공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종합 주가는 이제 역시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눌러서 되돌림 주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오늘 물론 십자포화를 마이너스 만들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60일을 깨지 않고 다시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종합이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졸랐지만 또다시 반등해주는, 그죠? 추세가 굉장히 살아 강합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더 멋있는 거죠. 이제는 돌파할 상황이 왔죠. 오늘도 종합 대체적으로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개인들은 코스닥을 사고요. 종합을 보면 개인들은 코스닥을 오늘이 18일이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요. 기관은 역시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스닥은 투신이나 그 다음에 기타법인,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 외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을. 그동안에 이제 수소차가 뭐죠? 조정을 받아서 아직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의 종목, 특히 이제 음식료 종목하고 유통주가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수혜에 대한 반등으로 중국 수혜가 이제 보복이 조금씩 완화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 항공 문제에도 그렇게 돼서 국토부가 역시 합의한 대로 항공주가 오늘 제주항공하고요. 다른 종목은 저희가 안 샀습니다. 갭상승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역시 대한항공도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늘도 힘들었는데, 지수가 오늘 3% 정도 올라갔으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졌다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은 3%가 아니라 다른 종목은 기본으로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이죠. 자, 음식료액 중에서 보면 오늘 농심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치? 농심은 올라가 멈췄네요. 저는 뭐 농심 팔고 삼양식품사라고 그랬던 종목이 벌써 이미 40%가 넘었지요.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매수해서 떨어졌다도 매수 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했는데요.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참 좋죠? 예, 좋습니다. 지금 42%가 또 추가로 났는데요. 뭐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 나 있고요.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 났고요. 다 수익 났습니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다 팔아가지고 없습니다. 살라고 그러니까 주식이 없으니 이렇게 나갈 때 무서워서 사지나요? 그죠? 못 사지죠. 역시 삼양식품이 이렇게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음식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또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북 수혜주들이 좀 떨어졌던, 저는 뭐 다른 거는 안 사줬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강하게 올라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이제 그죠? 지난번에 그냥 아프게 만들었지만 오늘 이 기업이 뭐 나쁜 기업인가요? 예, 절대로 저는 나쁜 기업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여기 신대양 제지, 무림 제지가 신대양이 강하게 나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자, 우린 추가 매수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벌써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수익이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예, 벌써 수익이 37%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이고요. 여기서 산 사람은 엄청 수익이요. 2016년 8월, 2월 달에,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예, 중국에서, 그죠? 페이휴지 수익 금지하면서 너무 저평가됐다. 매수해야 될 때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조정하고 나가는데 매수 들어갔습니다. 참 좋죠. 벌써 30몇 퍼센트. 어디서 산 사람도 다 수익입니다. 어디서 산 사람은 엄청납니다. 여기 2월 달에 산 사람은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데. 그죠? 오늘도 참 종목을 갖다가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서 160종목을 들고 와서 한 주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넘게 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와서 무슨 주식을 삽니까? 무슨 돈이 됩니까? 어느 놈은 올라가고 저 놈은 떨어지고 맨날 바닥 종목만 싹 사갖고 와가지고 주식을 들고 가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즉 돈은 안 벌리고요. 자, 이런 거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살 거래요. R, 그죠? RF, H, HIC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사지요. 또 나가지요. 자, 이게 제가 예, 지금 삼통신은 못 가도 RF의 OE 솔루션 이런 거 사볼 수 있나요? 그죠? OE 솔루션 어떻게 됐어요? 예. 이게 다 뭐죠? 5G 장비주들이에요. 벌써 이게 얼마 나간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 얼마 또 무서워서 살 수 있나요? 아이고 전문가님 빵 나갔습니다. 어떡해요? 여기서 샀더니 아이고 또 삽니다. 더 사세요. 오늘 갭상승으로 넘어가 버렸죠. 신고가로. 아이고 저걸 못 사서 들고만 보기만 하고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죠? 힐라코리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힐라코리아 나가는 거 보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지금 얼마나 간 건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500원 건다 상승하는데 왜 여기서 2월 달에 사서 지금까지 또 사고 그저 또 사라 박스권에서 또 사라 또 사라 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벌써 300%가 났습니다. 신세계 인터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에, 여러분이 이렇게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입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호텔 신라 추세 전환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했죠. 오늘 어떻게 갭상승으로 나갔죠? 자, 대중국 예, 이 종목들이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계속 이 자리 다 산 자리예요. 안 팔고요. 이렇게 떨어져도 참아냈어요. 또 산 거예요, 여기서요. 참 멋있죠, 오늘 갭상승에서 벌써.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도 걱정이 없어요. 수익 나 있고요. 여기서 산 사람은 더 나 있고 여기서 산 사람은 더 났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수익 더 났죠. 이것이 여러분이 못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맨날 그죠? 100만 원 밑에 잔챙이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큰 수익을 누려보지도 못하죠. 두려워서 다 잘라버리고 가서 들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식은. 아직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죠? 160종목씩 들고 와서 한 주씩 전부 다 그냥 벌려놨습니다.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오, 멋있죠? 아, 이게 뭐예요? 에이.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어우, 신고가 행진입니다. 오이 솔루션 뭐 안 간다고요? 예, 안 간다고요? 뭐가 안 간다고요? 예,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아니 장비주는 안 나가는데 뭐죠? 삼통신은 안 나가는데 장비주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가면서 더 장비주가 못 가요. 저희가 산 종목들은 정말 잘 나갑니다. 아 오늘도 뻥 나갔죠. 이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 그죠? 모르겠습니다. 얘는 나갔나 모르겠는데 에코마케팅 이건 아니고요. 저건 뭐 추천 안 내었습니다. 에코마케팅이 어떻게 됐어요? 에? 자, 이런 것들 그저 무섭게 나가고 또 멀티 캠퍼스 뭐 디지털 대성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참 멋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것도 계속 나가고 있죠. 뭐가요? 자동차의 세방전지도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와, 참 멋지게 나갑니다. 뭐 게임주 뭐 그 다음에 뭐 그죠? 한국카본 뭐 한두 개가 한국 그 다음에 파트론 뭐 여러분이 이런 거 들고 가서 나쁜 종목인가요? 좋은 종목을 갖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화장품이요? 한국콜마만 나갑니까? 네오팜도 그냥 뻥뻥 나가는데 이런 건 사보지도 못합니다. 대본 유리원이 그러면서 아유 전문가님 샀는데요. 아 떨어져 20% 떨어졌어요. 만약 손절할까요? 왜 손절을 해요? 좋은 종목을 더 사야지요. 더 사요? 아유 올라갔다 눌렀다 이렇게 갔다 또 눌렀다 또 나갑니다. 전고점 다 왔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수익이 얼마예요? 장기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종목은 장기 들고 가야 되고요. 그죠? 예, 부실한 종목은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들고 왔는데 정지됐어. 두 종목이나. 아유 참 근데 골치 아픕니다. 좋은 종목은 하나도 안 사고요. 그냥 바닥 종목만 추가로 사가지고요. 정지되고 땅굴로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치란 뭐다? 간단한 겁니다.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치란 뭐예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기업의 뭐예요? 기업의 자본총계. 이게 뭐예요? 자본총계라는 게. 자본 총계가 커지는 종목을 사면 장기적으로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몰라요. 자본 총계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라는 뭐예요? 기업의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와 시장 가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잃지 않는 투자자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만 봐요? 차트만 보죠.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그거는 사요. 그래서 가치라는 게 뭐가 있다? 일단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간단한 경제학 원리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돈이 좋아, 돈을 잘 번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가치가 커지는 거죠. 가치가 커지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수익 가치라고 그래요. 그건 수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ROE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게 성장률이잖아요. 성장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본 총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 총계가 커지지 않으니까 기업이 부실하니까 뭐예요? 맨날 BW, CW, 제3자본, 유상증자하고 자본 총계를 늘리는 기업들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형편없잖아요. 그런 기업을 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자되고 그죠?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하는 거지. 진짜 영업이익을 잘 내서 자본 총계가 커지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오팜처럼. 네오팜이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돈을 못 버는데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돈을 잘 버는지 보자. 왜 얘들은 저기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까요? 주가는 늘 이렇게 흔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흔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내가 2014년에 그냥 바닥에서 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쌌을 때,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매수해서 지금까지가 1198%.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가잖아요.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5년 만에 1년에 몇 퍼센트씩 벌었어요? 200%씩 벌어졌는데 다 어떤 걸 보는 거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돈 다 날렸어. 가다가 잘라먹고 뭐 한다고 돈 많이 벌었나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5년을 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하면 1000%면 얼마야? 야, 뭔진 모르겠습니다. 할 1년에 200%씩 벌어졌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백테스트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를 35년 들고 가면 얼마? 43%. 미국의 주식을, 다우지수를 매수해서 인덱스 펀드를 사서 35년 했더니 백테스트가 얼마? 51%. 근데 여러분은 시장을 이기고 있나요? 주가가 맨날 오르락내리락. 그럼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주식을 권하려면 나는 시장을 잘 모르는 아내한테 인덱스 펀드를 권해주겠다. 존 버글이 인덱스 펀드를 얘기했죠. ETF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ETF 레버리지를 좋아해서 그런 거 사시죠. 돈이 많이 들까요? 돈 많이 안 됩니다. 섹터 지수는 역시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업종 사이클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찰리 뭔가가 뭐래요? 저 같으면 인덱스 펀드 안 권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권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지금 2억대가 넘는 한 주당 엄청난 일을 벌렸죠. 여러분은 지금 이 주식을 만약에 2014년에서 사서 들고 갔다면 15년을 보겠다면 1년에 200%씩 벌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가라. 자, 또 신고가 다 나왔습니다. 신고가. 무슨 일이 있나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그저 이거를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요즘에 일본의 어떤 그저 차트 기법을 봤는데, 제가 삼양식품 예를 들겠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삼양식품을 이렇게 매수해 갖고 왔습니다. 그죠? 큰 수익이 났죠.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추가 매수해야 돼요? 아닙니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사면 안 됩니다. 어떠한 매매 기법도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템플턴의 방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추세를 돌려놨을 때,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세를 딱 돌려놨나요? 예, 돌려놨을 때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장대 양봉을 내면서 자, 거래량 터지고 추세 전환하고 그죠? 대량 거래 터지고 추세 장대 양봉과 추세 전환했더니 역시 나간대더라. 강력하게 템플턴이 매수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서 42%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갖고 왔다 한더라도 여기서 갖고 와도 추가 매수했으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수익이 더 커졌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길이에요. 그걸 못 한다면 여러분은 떨어질 때왜 사요? 우량주 장대음봉에 사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데 사야 됩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래서 일본 책을 보니까 25일선을 기준으로 2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사지 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실래요? 템플턴이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책을 쓰는 순간은 저는 공개합니다. 유리온도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것은 템플턴만의 차트 기법을 해서 예, 좋은 종목을 재무 분석을 통해서 우량한 기업이라면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는겁니까? 그 기준을 모르면 역시 오늘도 헤매죠. 아, 어떤 분이 전문가님 그것 좀 공개해 주시죠. 아, 그건 곤란합니다. 유리 온도는 그런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아직은 제가 책을 쓰는 순간 저는 공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템플턴만의 차트 기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리원들한테 적용시키고 역시 멋지게 나가죠. 아, 멋지게 나와. 잘 샀죠. 기가 막힌 자리에 사서 벌써 42% 올라왔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삼양식품 사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뭐에 가서 매달려 있나요? 자, 좋은 종목 사는 방법. 올해는 오다메 반도체는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등한다면 몰라도 신규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이 OLED입니다. 자, OLED 종목들이 지금 그래서 반등을 해서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예, 중형주가 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공개를 한다 그러면 오늘 멋지게 나간 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아모텍을 사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모텍인가요? 아니죠.
아무튼가요? 예, 가만히 들고 가면 되겠죠. 또뭘 알았나요? 아, 무료 추천주 상하 프론테클 사라고 그랬죠. 공짜로 드린다. 어떻게 됐나요? 너무 멋지지 않는가요? 어우, 14% 나갔고요. 그죠? 14% 나갔고, 오늘 또 1.75 나갔으니까 15.75%가 상승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 두렵나요? 역사적 고점을 넘는 게 뭐가 두렵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텍은 못 나갔지만 얘는 너무 멋지게 나가서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나갔습니다. 오늘 높이 나갔다가 지금 차에 실어 나왔죠. 그렇지만 이걸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더큰 수익이 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중소형주들은 뭐 여기저기서 뭐 불뚝불뚝 나가서 아우성 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주가 몰라요. 위닉스가 더 나갔나요? 예, 위닉스 오늘도 신고가를 했네요. 어우, 뭐 어제도 금요일 날도 아주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옆으로 쓰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어떤 일이 벌리는지, 정부 정책에 해당돼서 펀더멘털이 수혜가 난 종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유하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로 가는 길이고 좋은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목요일 날 오전 오후 종일 방송을 가고요. 아마 이벤트를 다시 추가로 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오늘도 종목 계좌를 갖고 와서,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거요. 콤택 시스템을 갖다가 몰빵을 한다든지요. 이런 건 정말 안, 그러니까 뭐요. 이게 한번 백테스트를 봐요. 이게 뭐예요? 수십 년 동안 가봤자, 그죠? 돈 벌어준 게뭐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놈의 상한가에 목을 매면 돈못 벌어요. 상으로 먹는다고요? 아, 들고 왔는데 또 이걸 들고 왔어요. 이게 무슨 좋은 종목이라고 들고 옵니까, 이걸? 그죠? 부실 기업이잖아요. 아니, 199원이, 아니, 99원이 뭡니까, 99원이? 처음부터 안살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박살난 종목이 뭐죠? 웅진에너지죠. 이거 산 사람들 지금 죽었습니다. 부실 종목, 감자, 얼마요? 10대 1 감자. 오늘도 또 떨어졌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미들만 또 잔뜩 물렸어요. 개미들만 다 지금 물려가지고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만 부실 종목을 만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또 깡통 났지요. 아니, 이게 뭐, 80% 빠진 데다가 감자까지, 10대 1 감자, 뭐, 돈다 뺏긴 거지, 뭐. 좋은 종목 사야 된다. 어제도 또 뭐, 무슨 종목도, 인터넷, 뭐, 크로바 하이텍? 정지당하고. 그 점에, 이것도 뭐, 이거 이제 감자 됐으니, 10대 1 감자면, 아휴, 깡통 났지, 뭐, 어떻게 됩니까? 현대아산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분은 제 방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현대아산 뭐, 10년을 두고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거의 전 재산을 올인하겠다고.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이거요, 20대 1 감자 해야 됩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20대 1 감자. 이번에 뭐요, 500억 증자했는데, 주주배정 유상 증자했는데, 지금 400 몇억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주 처리해야 되죠? 거기다가 아직도 자본 잠식이 끔찍한 종목입니다. 현정은이하고 정은이끼리 만나서 무슨 뭐 회담을,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감자를 하면 죽는 거예요. 20대 1 감자를 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남, 200만 원도 아니야. 뭐예요? 20대 1 감자면. 10대 1 가지면 100만 원, 20대 1 가지면 50만 원. 아휴, 끔찍해. 여러분,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또 이것은 뭐 금강산에서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남북한이 열려서. 아니, 같은 테마라고 그래도, 어딘가요? 아, 이런 거 사면 어때요? 현대 엘리베이터 사면 여러분이 깡통 안 나요. 짭짭해요, 저는요. 이런 거 사면요, 주가가 떨어져서 또 가요. 그것이 뭐예요?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사면 이건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현대, 뭐죠? 한진해운이 깡통 내듯이 완전 위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왜 이걸 그러면 이게 좋은 종목 같았으면 현대에 가해서 당연히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하죠. 현대에 가서 유상증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이걸 가서 떼돈을 벌겠다고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현대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아, 정말 이게 좋은 종목 같으면 현대에서 왜 유상증자 참여 안 해? 돈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할까요? 그렇다면 돈이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 안 하죠. 만약에 남북경협이 이른다고 북한이 보장 안 하면 현대차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길 들어갈까요? 대통령이 명령해도 안 갑니다. 왜요? 돈이 안 보이는데 왜 가요? 중소기업만 갖다 개성공단에서 혼나서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해야죠. 길게 멀리 보고 대기업이 과연 돈을 투자해줄까? 위험성이 있는데? 템플턴이 사업가라면 절대 안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 종목 사야 되는지 아직도 예? 헤매다면 여러분 돈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강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나만 좋은 종목 안 사고 뭐 차트로다가 상한가 먹는다고요? 여러분이 그걸로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좋은 종목 사면 알아서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 일하게 해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벌리면, 인내심의 시간 여행을 하면 돈이 벌린다. 그죠?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에 대한, 계량 가치 투자라는 건 뭐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자, 1년, 2년, 3년, 4년 동안 얘 돈 벌어준 게 뭐 있습니까? 아유, 돈 벌어준 게 없네요. 얼마 벌어줬습니까? 백테스트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네요. 예? 별 볼 일 없죠. 만약에 이게 감자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웅진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웅진 케미칼 이름, 이거 웅진 케미칼에서 맨날 위험하다 위험하다 절대 만지지 마라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10대 1 감자. 부실 기업을 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놈 게 차트 간다고도 몰빵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사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고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급등 상한가가 여러분 절대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이 우리 유료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쉬운데 경제학을 배웠으면서도 경제 논리를 이해가 안 가게 행동하고 있네요. 제가 답답합니다. 아, 세상에 한 나라의 경제 GDP가 그죠 성장하려면 또는 GNP가 성장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요? GDP가 성장하려면 그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 일이 벌어진 게, 아, 인구가 증가. 인구 증가가 얼마나 어려워. 20살의 노동 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안 낳아. 그럼 나라가 경제가 성장할까요? 대한민국 소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정책이 최고고 미국은요 3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소비 신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가 잘 일어난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5천만 5,500만 인구 있다고 해도 그거 갖고 돼요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구 증가해야 되는데 인구 증가하려면 결국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좁은 땅덩어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 정책은 뭐예요? 소득주도? 소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주도를 한다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이 경제 논리만 해도 템플턴이 얘기하는 경제 논리만 해도 두 번째는 뭐예요? 생산성이잖아요. 1인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세계 1인가요? 그래서 52주시간으로 줄여야 되나요?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무슨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이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소득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나라 경제가 충분히 한 나라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됐을 때 이게 돈이 더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 돈을 잘 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영업이익이 잘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장을 해서 기업이.
그 다음에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졌다.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이 커지는데 단기는 몰라도.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봤을 때는 무조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기업의 가치가 커져. 삼성전자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주가가 갈 수 있었을까요? 278만 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죠? 기업의 가치 필요 없다? 그럼 뭐만 본다? 차트만 본다? 차트로 갔나요?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무슨 일을 벌렸죠? 역시 기업의 가치가 커진 거예요. 한샘이 이렇게 1800% 자기 자산 대비 1800% 갈 때까지 18배가 갈 때는 다 이게 기업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간 거지. 이게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단기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급등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죠?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이 하락할 땐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못하는 종목은 매수 안 해도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 행복한 투자, 잃지 않은 행복한 투자로 시장에 영원히 살아남아서 부자 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번 목요일 날은 예, 무료 방송에 종일 방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서 이벤트도 활용하시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도 우리 유료원의 가치를 보면 부실 종목에다 1억이라는 돈을 몰빵하고 그것을 5년 동안 장기 보유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벌렸죠. 5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투자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라. 검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마라. 제가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